그런데 유독 여자 손님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요? 진짜 여기서밖에 못 먹어요. 무조건 여기 와야 돼요. 제일 유명한 거 따로 있습니다. 크림 소갈비찜. 크림 소갈비찜? 들어보셨나요? 상상이 안 진짜 흔치 않거든요.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매운 갈비찜 아니에요? 무게는 비슷한데? 아하!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. 여러분, 일단 인증샷부터 찍으세요.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다 하면 바로 시선 집중! 손님들 마음을 한껏 들뜨게 만든다는데요. 매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한 방에! 매운맛에 크림까지 더해지니 입안 가득 만족감이 피어난다고요? 크림이 부드러워요. 행복할 것 같아요. 제가 한 입을 먹고 이제 너무 반해서 친구들, 오는 친구들마다 다 데리고 있어요. 홍보를 열심히. 그야말로 매운 갈비찜의 신세계. 갈비찜 하면은 매운 갈비찜밖에 안 떠올랐단 말이에요. 뭔가 색다른데 어울려서 약간 신기하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소독하면서도 로제의 그 특유의 맛이랑 잘 어울려서. 소스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그다음에 매운맛을 일단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. 진짜 부드러워. 거기 안에 양념이 다 배어있어가지고 맛있어요.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. 양념도 되게 잘 배어져 있고 엄청 맛있어요. 갈비찜에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배하고 사과가 들어가고요. 그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하고 대파, 그리고 아루추, 고추씨 이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저희 영업 비밀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. 크림 소갈비찜의 부드러운 맛의 비결은 육수부터 시작된다는데요. 국물 맛은 물론 고기의 육질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랍니다.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근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고기를 삶게 되면 다 기름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. 고기를 삶기 전에 최대한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털어서 같이 찜기에 삶고 있습니다. 기름기를 제거하고 요리를 해야 느끼하지 않고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는데요. 갈비찜이 손님상에 나가기까지 처음에 핏물을 빼고 지금 고기를 자르는 작업까지 해서 총 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3일이요? 네. 소갈비찜이 나오기까지 무려 3일의 시간이 걸린다는데요. 고기를 삶은 후에도 하나하나 주인장의 손길이 닿아야 극강의 부드러움 자랑하는 크림 소갈비찜을 만들 수 있답니다.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면 직접 만든 특제 크림을 넣을 차례. 생크림과 우유를 2:1로 섞어 취향의 비율을 맞춰 매운 소갈비찜과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데요. 부드럽겠네요. 보기만 해도 맛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. 그 정성만큼 손님들의 만족도 역시 최고.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극강의 부드러움 자랑하는 맛있게 매운맛. 신촌을 사로잡은 빨간맛 매운 소갈비찜과 크림 소갈비찜이 있는 이곳을 소문의 맛집으로 인정합니다.